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LME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수로 모터를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의 증가 감소입니다. 이 증가 감소는 위쪽 버튼을 누를 때는 변수가 일시 증가를 하고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변수가 일시 감소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num이라고 정하고 제어하는 블록은 스위치 블록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의 증가 감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연산에 있는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변수의 값은 초기 값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설정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블록으로 브릭 버튼 위쪽과 아래쪽을 누를 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브릭 버튼에 있는 측정의 브릭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위쪽 버튼을 눌렀을 때, 세 번째는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고 기본 케이스를 설정한 이유는 위에 버튼과 아래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눌렀을 때 변수의 값이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명령어가 없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변수의 값이 변화할 수 있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를 하나 불러오시고 여기를 쓰기가 아닌 읽기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다음 뒤쪽에 수학 연산을 불러와서 더하기 2를 해주시고 그다음 더해진 값을 변수의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과 똑같이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일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해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이 상태에서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뒤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값을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의 읽기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이 디스플레이는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 눈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num을 이 t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 보기 좋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지 않도록 루프로 씌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증가 감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분명히 한 번만 눌렀는데 숫자가 갑자기 빠르게 뭐 0에서부터 막 몇백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위치 블록은 프로그램의 신호를 붙잡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한 번만 눌렀지만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위쪽 버튼을 눌렀을 때한 번만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버튼이나 아래 버튼이 떼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 대기 블록 하나씩 넣으셔서 이곳에 브릭 버튼 비교, 브릭 버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버튼이기 때문에 위에 버튼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상태는 눌림이 아니라 눌리지 않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똑같이 아래쪽에다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일시 증가를 하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일시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로 증가 감소하는 함수는 이렇게가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터에 적용할 때는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변수의 값이 모터의 회전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이 모두 다 완료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모터의 회전이 돌기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블럭에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셔서 이곳을 가운데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버튼도 똑같이 한 번만 눌렀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오고 이 변수가
모터의 회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모터 하나만 쓰기 때문에 라지모터 블럭 하나를 불러오시고 포트도 맞춰줍니다. 그다음 넘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라지모터에 들어가면서 회전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 라지 블럭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가 있고 그다음 가운데에 회전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회전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 1기로 되어져 있는 변수의 데이터 와이어가 회전수로 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한2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회전이 완료한 후에 변수의 값이 0으로 초기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이 모두 다 완료하면은 모터가 자동적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변수가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불러오셔서 라지 블록 뒤쪽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는 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변수의 값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라지모터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라지모터가 회전을 완료하고 나면은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가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했던 변수의 증가 감소와 변수의 값이 모터의 회전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 중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